여러분들의 차량은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드림카다.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꿈꾸죠.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,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, 그게 우리 이제 소상공인, 자영업자, 개인 사업자들의 바람이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, 그렇게 없는 시간 속에서 출퇴근할 때 작은 행복을 좀 가져보자, 좀 내가 원했던 차 좀 괜찮은 걸로 출퇴근하기도 하고, 아니면 드림카로 내 꿈을 이루기도 하고, 항상 잘 되면 좋아요. 그런데 사람 일이란 게 그렇지 않죠. 우리가 2020년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에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왔었던 것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. 그래서 그렇게 잘 될 것 같았고 그렇게 잘 됐었던 일들이 매출이 막 반으로 떨어져 있고 그렇게 어려워지다 보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바로 뭘 한다고 이 차를 했었을까?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다 가치 없어 보이고 모두 다 거추장스러워 보이고 그런단 말이죠.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리를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벌려놨던 일들을 막상 정리를 하려고 보면 그게 바로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. 저도 그랬었습니다. 이때 모든 것을 던지고 싶을 때 그냥 리스사, 렌트사에 그냥 반납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금액을 받아야 된다. 잘 정리를 해야 된다. 잘 정리하지 못하는 것과 그냥 포기하고 그냥 던지듯이 내버려 두는 것과 그 금액 차이가 그 적은 금액인 것 같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. 그 금액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대단히 어렵죠. 제가 이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. 리스렌트 정리하실 때 꼭 제가 항상 당부를 드렸듯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 무조건 반납하시면 안 됩니다. 무조건 반납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사정을 남들이 봐주지 않아요.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걸 알고 오히려 더 가장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정리하거든요.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척하면서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바짝 더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의 차량들,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, 여러분들이 꽤 돈을 벌 때 샀던 그 차량들은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드림카라는 점입니다. 딱 세 가지 서류 받으셔서 중고차 시세대로 리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 드렸죠. 반납할 때보다 완납 승계로 완납 승계보다 개인 간 리스 거래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수백에서 수천만 원 거의 비율로 보면 반납할 때보다 완납 승계로 정리할 때 두 배 이상 또 차량이 인기 차량이고 아직도 대기가 있는 차량이면 리스 승계 시 그거에 또 두 배 이상 반납과 비교했을 때 네 배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것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고 어렵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여러분 차를 바로 정리하고 리스사 렌트사에서 바로 반납한다고 여러분들의 사정이 확 좋아지지 않아요.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. 어떻게? 가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차량은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여러분들의 드림카는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드림카다. 중고차이지만 툴툴 털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가치 없는 차는 아니다. 그러니 정리할 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절대로 손해보지 말고 정리하셔라. 어렵습니까? 생각하기 싫으세요? 손을 내밀어 주세요.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장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손해가 나지 않도록 저의 경험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그 정리한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힘이 되고 보탬이 된다는 것 당부 아닌 당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시유카TV 정준환이었습니다.